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을 함께 연결해서 이 증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우리 지난주 어린이날, 어제 어린이날 우리는 연휴였는데 네, 거기에서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혼조세로 출발했다가 일단은 거의 부합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한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S&P 500도 지금 이제 하락하는 조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소재 금융주 등이 일단 상승했고 그다음에 부동산하고 유틸리티 쪽 부문은 상당히 많이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미 재무장관인 옐런 장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원래는 연준에서 해야 될 얘기를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시장이 좀 출렁거렸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일단 해명을 해놨고 어느 정도 반락은 하긴 했지만은 일단 전체 이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특히 이제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테이퍼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조금씩 내놓는 것으로 봤을 때 일단 주가의 변동성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크게 좀 늘어날 수 있는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휴장을 했지만은 오늘 이제 그 영향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그 영향 이외에도 또 공매도의 샷 커버링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에 관련해 가지고 USTR 그러니까 미 그 무역대표부에서 그 지식재산권, 정확히 말하면 IP라 그러죠. IP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웨이버를 해주자라는 이런 얘기를 제안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MRO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백신 생산하고 이런 공급 관련주들 관련해서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그 이런 백신 때문에 공급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들의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데 여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밸런스를 잡게 됨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경기 자체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